아직 컬러가 안 바뀌었는데. 일단 꼭대기로 가봅시다. 어떻게 가지? 저걸 다 밝혀야 되는 똥게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수집 요소일 뿐이에요. 아님 말고. 이제 여기구나. 이제 또 색깔 바뀌겠네요. 맵 이쁘다. 어두워지면 발판이 없어지는 그런 형식이구나. 설구님 반갑습니다. 드러운 게임이긴 합니다.
뭐야, 얘가 안 따라오는데? 이거 그냥 뭐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나? 그냥 더 빨리 가는 거였구나. 네모가 되면 사라지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양쪽에 퍼즐 풀고, 그 다음에 나오는 퍼즐 풀고. 구성은 똑같네. 동그란 거 많다. 버블티. 타피오카 펄. 상하 반전도 됐어. 아이고. 아니, 뭐, 이게 아니었어? 여기 불빛이 밝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방금 옆에 숨은 거 있지 않았어? 그리스 2시간 됐습니다. 슬슬 끝나갈 때가 되지 않나 싶네요. 길이 여기가 아닌가요? 하다 보니까 편안하네요. 한숨 자고 싶구만. 내진님 반갑습니다. 플랫포머 퍼즐 액션.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식이구나.
누르고 있으시오. L. 되십니까? 같은 다른 느낌. 더 많이 모아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안 올라가지잖아.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아이 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잘못 넣으셨네. 타이머 되이구나. 아이, 뭐야, 돌려줘요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해서 모아야 되네요. 새한테도 노래 부르면 다른 효과가 나올까? 너무 가까이 가서 도망쳤다. 아, 잠만, 잠만, 빨리. 안 돼요. 그다음은 어딜까? 요 친구? 이런.
희의 아아 아니, 이거 은근히 어렵네. 두번 뛰어야 가지잖아요. 노네이머님 반갑습니다. 포도알. 수미보를 하신다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게 근데 동선이 잘 짜져 있을란가? 뭐 놓치고 넘어온 거 아니겠지? 저건 뭐야? 뭐지? 거신. 내가 앞으로 가면 얘도 앞으로 가는구나. 두개더 모아야 되나? 뭐 아무튼 더 모아야 되고 이젠 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별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응? 또 거신 깨울 때쓸것 같은데. 아, 닿는구나. 풍뎅이. 이건 안 닿는다. 숨이 뭐 어디에 있나? 인싸 체험할 수 있는 발할라를 합시다. 수면 게임 끝판왕. 아,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건가? 약간 이 게임 생각 없이 하게 된다. 동방도 남캐 있잖아요.
돌아간다. 여기가 맨 처음 거기구나. 이거 배경 바뀔 때마다 알아차리기 힘드네. 야, 까마귀 또 왔다. 냠냠냠. 졌어. 유다이. 한입거리. 아, 움직일 수 있나? 그렇구나. 전에 한번 나왔던 맵이다. 수용 도전 과제를 달성함. 빔님 반갑습니다. 유로 트럭. 원래 공님 반갑습니다.
민트. 그렇군요. 그냥 잘 만든 게임인데 그냥 그 정도 느낌인데. 게임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더 짧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확 짧았으면 좋겠다. 저 이상한 숨겨진 요소 다 빼버리고. 뭔가 게임이라는 매체가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다 필요 없고 잘 만들었네요. 아이고, 고음의 완전 천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엔딩 크레딧입니다. 잘 만든 게임이네요. 근데 좀. 그게 없네. 이 게임 스토리 자체가 두리뭉실하고,
그냥 아이, 코메 완전 차사님, 후원 갑습니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한 30분씩 잘라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미래의 중고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스토리 텔링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 와닿는 게 없어. 너무 추상적으로 뭉뚱그려놨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감정선 널뛰는 이런 게임은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어. 조금 평범하게 감정선을 끌어가야 플레이어가 따라가기가 편한데, 이렇게 약간 지멋대로 감정선 널뛰는 게임은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런 것들 제외하고 잘 만들었네요. 저라면 이 게임을 딱히 추천할 것 같진 않네요, 누군가한테. 근데 만약에 이 게임 괜찮아 보이는데 해볼까 하면은 그거는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잘 만들었으니까.